지난해 태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 의회가 8개월 만에 또다시 해외로 나갑니다. 이번엔 예산 4천만 원 가까이를 들여서 독일과 프랑스의 원전 지역으로 간다는 계획인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혼란한 이 시국에 하필 원전 시찰을 하러 가야 하는 걸까요?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 의회가 8개월 만에 또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의원 7명과 수행 직원 3명 등 10명이 독일, 프랑스로 떠납니다. 6박 8일간 원자력 발전소와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데 예상대로 관광지도 끼워넣었습니다. 문화시설과 도시재생시설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3,600만 원. 배워오겠다는 원전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관광 목적의 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워온 게 있으면 결과 보고회를 열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장군 의회는 구의 출장 다녀와서 주민 설명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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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의회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은 없고 의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관람도 해도 되고 대대적인 어떤 방송이 나가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경남도회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 형식의 국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었고 울산 중구의회도 연수 계획을 심의했던 위원들에게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수 전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배운 사례를 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10억가량의 세금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16개 부산 기초의회 가운데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